찬물 드시면은 수족 냉증의 악화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 여름에 찬물 먹어도 안 좋네? 아무래도 과대, 뭐든지 적당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여름이든 겨울이든 과도하게, 아예 안 먹을 필요 없지만 너무 과도하게 드시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커피다, 커피.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흑맥주. 네. 바로 밝아지시는데. 아니에요? 네. 아니 거품이 살짝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건 커피거든요. 네. 여러분, 커피하고 녹차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카페인. 그렇죠. 카페인이 바로 말초 혈관 수축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커피와 카페에 들어있는 녹차를 많이 마시는 것도 역시 우리 수족 냉증이 악화 요인이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영아 씨 커피. 많이 드세요? 하루에 두 잔 이상 꼭 마셔요.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커피 마시면서 그쵸. 이제 집안일 하기 시작해요. 찬물도 막 벌컥벌컥 마셨죠? 막 속에서 천불이 나니까. 누가 그렇게 힘들게 해요? 얼음 물을 막 마셔줘야 돼. 누가 그렇게 힘들게 해. 아이고. 아이고. 아니 뭐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덧붙이면은 카페인이 종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커피가 가장 안 좋고요. 예. 녹차나 발효차는 그나마 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원장님 얘기해 주신 거가 대부분 다 맞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가장 주범. 예, 담배를 하시는 분은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예, 담배는 아주 강력하게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뭐 간단한 수족냉증이나 아니면 이제 레이노 현상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질환이든지 막론하고 금연을 하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아니 김윤숙 선생님, 저희가 뭐 따끈한 차도 마셨고요. 물도 마셨어요. 그렇지만 좀 배가 고프네요. 조금 더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로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좀 챙겨 먹을 거 있을까요? 아, 그래서 아까 이제 약품 말고 아무래도 이제 따끈하게 몸을 그 덮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활성산소를 저희가 그 뭐 적당히 유지할 수 있는 컬러푸드라고 그래서 저희가 뭐 요즘에 많이 있는 베리류라든가 항산화, 네, 항산화 제품, 그 다음에 가지 같은 거, 그 다음에 브로콜리 같은 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코페롤 같은 그 좋은 기름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 유지방이 좋은 기름에 풍부한 견과류 같은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몸에 좋다고 알고 있는 색이 진한 그리고 등푸른 그런 야채나 육류나 과일을 제철에 잘 드시는 게 사실은 많은 도움이 되시죠. 따뜻한 막 설렁탕, 막 곰탕, 막 삼계탕 국물류. 그런 거 먹으면 좀 도움 되잖아요. 기름기는 사실은 아까 저희가 이제 기름이 많이 있으면 혈관의 혈류를 방해하기 때문에 저희가 혈관이 좋아지기 위해서 기름기가 많이 있는 곰탕이나 설렁탕을 드시는 거는 조금.